신차 탁송이 지금 막 입고가 된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 시공을 의뢰해 주셨는데 신차 패키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셨어요. 세 가지 총세 가지 선택했습니다. 썬팅하고 그 다음에 저희 브레이지 코리아의 폐차시까지 보증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파인뷰 LX 3000 모델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고객님께서 아이나비 QXD 5000으로 꼭 해달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QXD 5000으로 시공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신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 검수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 검수 리스트가 있는데 일단 신차 검수 전에 저희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에서 브리지 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되었고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는 과감하게 버리고 브리지 코리아로 더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상호를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신차 검수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외관부터 그다음에 내부 그리고 시동 걸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그다음에 핸들, 브레이크, 엑셀, 그리고 계기판, 오디오, 엔진룸, 그다음에 리모컨 키, 기타 그리고 신차가 입고가 되면 임시 운행 허가증과 세금계산서, 차량 인수증 등이 서류를 검토를 먼저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내장 플러스 외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짝 그 기스난 부위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요 부분이 약간 기스가 지금 나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약간 칼기스 같은 이렇게 도장이 패였습니다. 이렇게 소리 들리실까 모르겠습니다. 손톱에 딱 걸려요. 딱딱딱 파여가지고. 자, 신차 검수를 마치고 약간 그 휀다 쪽에 도장이 좀 찍힌 데가 있었는데 찍혔다기보다는 약간 칼기스 같이 도장면이 약간 까진 약간 칼기스가 났어요. 차주분께서 뭐그 정도는 감안하겠다, 괜찮다 하셔가지고. 일단 외관 검수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하부를 언더코팅 하기 전에 차량을 이렇게 들어서 하부도 점검했습니다. 뭐 누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부품이 잘못된 게또 있는지, 가끔 그 볼트가 안 껴져 있다거나 볼트나 노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체크하고 문제가 없어서 인수가 되었고요. 자, 인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작업, 이제 저희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썬팅과 그다음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블랙박스 이렇게 세 가지 신차 패키지를 의뢰해 주셨고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차 전체 외관에 여기 커버링 테이프는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외관에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더코팅 시공 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렇게 커버링, 전체적으로 커버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탈거예요. 탈거. 하부 보시면은 탈거 가능한 모든 부품들은 전부 탈거를 했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및 머드 커버, 그다음에 머플러 등등 탈거 가능한 모든 제품들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에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들 보시면은 이야기 드린 게 있어요. 자, 영상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자, 하부에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요한 정비 시에 중요한 이런 볼트류. 자, 볼트가 많죠. 이렇게 이 안쪽에 볼트
다음에 여기 볼트, 각종 볼트 및 여기 전장류, 전기 신호, 커넥터 잭 이런 것들, 예. 코팅제가 묻어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실험 부위들,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자 이 제품, 이 부품, 자 이거는 뭐냐면 차량이 좀 앞으로 기울을 수도 있고 오르막길 올라가면은 뒤로 기울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헤드라이트의 그 조도를 맞춰주는 그 부품이에요. 저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코팅제가 묻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마스킹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언더코팅 시공 시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엔진룸이죠. 엔진룸, 자, 엔진룸 안쪽으로 코팅이 묻지 않게끔 이렇게 신문지를 활용해서 자, 코팅이 저쪽으로 엔진룸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전부 딱 막아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부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캘리퍼, 그다음에 로터,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겠죠. 자, 하부 엔진룸 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라디에이터, 그다음에 프레임 위쪽으로 엔진과 미션, 그다음에 사륜, 사륜구동 대우, 그다음에 연료통은 지금 모하비 같은 경우는 스틸이기 때문에 연료통까지 같이 시공을 합니다. 자, 지금 시공되고 있는 차량 2020년 모하비 더마스터. 네, 프레임 바디 차량은 언더코팅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일반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용접되어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차량의 녹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빨리 시작되는 부위가 이 스틸의 엣지 부분, 가장 끝부분 엣지, 그리고 용접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녹이 가장 빨리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은 용접되어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용접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자, 이 프레임에 보시면 다 이게 용접이에요. 용접. 자, 용접. 전부 용접이에요.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위에서 녹이 발생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언더코팅이 필수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차량을 그냥 대충 뭐 막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야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차량을 내 차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좀 더 오랫동안 녹 부식 방지가 없이, 그리고 세라믹 플러스 저희 거 언더코팅처럼 방음이 되는 소재, 차량을 좀 더 정숙하게 내 차가 주행할 때 좀 더 정숙하게 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대 넘버가 있어요. 차대 넘버. 차대 넘버는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이제 다 끝났고요. 현재 시간이 약 2시예요. 아까 신차 검사가 끝나고 10시 한 반부터 해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코팅 시공하고 코팅이 경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20년 더 뉴 모하비. 모하비 더 마스터죠. 모하비 더 마스터.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하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제품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하부 전체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 있죠. 발판. 사이드 스텝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가 하부보다는, 차체 하부보다는 더 부식이 빨라요. 그래서, 스텝까지도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하도 많이 시공을 했던 걸 올렸기 때문에 뭐 따로 더 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폐차 시까지 보증, 그리고 지속되고요.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방음, 예, 방음 효과. 방음 효과가 있는 유일한 제품, 네, 세라믹 제품이 이렇게 세라믹 제품이 방음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코팅, 이 코팅의 면, 코팅의 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면이 고르지가 못하면 오염물질이 쉽게 달라붙고 하부 오염이 빠릅니다. 네, 보시는 대로 면이 아주 매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재질이에요. 그래서 하부 오염이 적고요. 관리가 편하고,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폐차 시까지 보증이 되는 제품이 바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입니다. 자, 엔진 밑에까지도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죠. 자, 이제 오늘 언더코팅이 끝났고요. 언더코팅 모하비 더마스터, 이 프레임 바디 차량 같은 경우는 약 8시간, 작업시간이 약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늘 이제 지금 탈거한 모든 부품들 장착을 하고 내일 썬팅 시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을 끝내고 세차하고 난 후에 썬팅 부스로 이동을 했고요. 썬팅 시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썬팅, 틴팅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네, 썬팅과 그 다음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블랙박스는 고객님이 요청해 주신 게 아이나비 QSD5000 이렇게 작업을 요청해 주셨고요. 지금 썬팅 시공 후에 블랙박스 시공까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신차 패키지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정상 가격에서 최대 한 30% 20에서 한 3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차 패키지, 뭐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뭐 PPF 생활보호 패키지, 다음에 뭐 블랙박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가죽 코팅도 있고요. 시공을 하셨을 경우에 뭐 견적이 200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 2, 30%의 할인된 금액. 그래서 한 160만 원 정도, 약 160에서 1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렴한 제품을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최정상의 제품들, 그리고 해외에서 특허받은, 전 세계에 특허받은 제품들,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 이런 제품들로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품의 뭐 보증이 10년 또는 평생 보증, 뭐 이런 제품들이에요 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들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브리지 코리아 신차 패키지 시공입니다. 깔끔하게 틴팅 시공이 지금 전면 시공 다 되었네요. 전면 틴팅 시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측면 시공이 끝나고 후면 시공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썬팅 농도가 전면 35%에 측후면 15% 농도로 시공을 가장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이 차량에도 전면 35%에 측후면 15% 농도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썬팅 시공이 끝나는 대로 바로 블랙박스 장착까지 시공을 하도록 할게요. 썬팅 시공이 이제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시면 측면 15%,
용도 15% 선팅을 진행했고요. 후면도 15%, 그 다음에 썬루프, 자 인슬라이딩 썬루프죠. 썬루프까지 15% 시공이 되었고, 자, 전면은 30%, 전면 농도 35%네요. 35%, 35% 농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블랙박스 QXD5000 블랙박스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배선을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어가지고 이제 후면 투 채널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까지 시공할 수 있게 지금 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썬팅부터 언더코팅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신차 패키지 최상급의 제품으로 시공이 이제 완료가 되고 있어요.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고요 1688-2526 전화를 거시면 멘트에 따라서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1688-2526 이 통화번호는 무료전화예요. 전화 거시면 상담, 예약 가능하시고 무료전화입니다. 브리지 코리아 신차 패키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최상급의 제품 그리고 세계 특허받은 제품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리고 가성비 끝판왕의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패키지 시공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리고 신차 검수에서 패키지까지 모든 시공이 가능한 곳이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